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시간에 한 요만한 사이즈의 그림을 초벌하는 법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약간 부드러운 붓이랑 이런 조그만한 붓을 이용해서 스케치 없이 우선 바로 들어갈 건데요. 여기쯤에 하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뒤에 보이는 그런 나무랑 집들이 한몇개 보일 거고요. 앞에는 쫙 해바라기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길이 펼쳐지는 약간 시골 마을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풍경을 보여드릴 건데요. 테레핀을 섞을게요. 이거는 티타늄 화이트고요. 거기다가 프루시안 블루를 살짝 섞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되게 약간 너무 밝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살짝 어둠이 살짝 깔리기 직전에 그런 하늘을 퍼플색이랑 함께 섞어서 한 여기쯤에 이렇게 쭉한 여기 정도만 보이네요. 하늘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티타늄 화이트고요. 여기다가 살짝만 옐로우를 탈게요. 퍼머넌트 옐로우 딥 컬러고요. 살짝 이렇게 옐로우 톤이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중간중간에 여기쯤에 살짝의 옐로우빛이 들어간 듯한 그런 구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티타늄 화이트죠. 그다음에 여기쯤도 뭐 대략 한요 정도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슬쩍 이렇게 산과 이렇게 나무들이 쫙 이어져 있는데요. 여기쯤 이제 산이 들어갈 거예요. 뒤에 멀리 보이는 산. 멀리 보이는 산이 거의 어두운 색에 가까운데요. 살짝 붓을 바꿉니다. 코발트 블루에다가 바이올릿 퍼플색을 섞으면 이러한 색이 나오죠? 약간 보라색이 더 많이 감돌아서 저는 여기다가 프루시안 블루를 좀더 타고요. 네, 하여튼 이러한 컬러가 나오죠. 여기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뒤로 가면 여기쯤에 이렇게 산이 쫙 펼쳐지고 있다는 것. 제가 이쪽으로 조금만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네는 이제 멀리 보이는 산이에요. 이렇게 슬쩍 나 여기 산이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나무라서 또 한번 붓을 바꿔서요. 퍼머넌트 옐로우를 많이 섞고요. 거기다가 프루시안 블루를 타면 이러한 색의 초록색이 나옵니다. 이런 초록색이 나오고요. 여기다가 저는 번트 시에나를 좀 많이 타서요. 너무 초록색인 느낌이 덜 들도록 계속 색을 방금 얘기했던 색을 계속 섞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요 정도의 톤에 녹색의 기운이 도는 이런 어두운 자연의 색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번트 시에 문화만 조금만 타서. 자, 이제 여기서부터 쭉밀 거예요. 그냥 쭉 밀고요. 물감을 섞는 시간들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많이 이제 그림을 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물감을 섞는데 저도 막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땅까지 내려오면서 이렇게 슬쩍 테레핀을 좀 섞어서 묽게 만들고요. 여기까지. 과감하게 어두운 데는 팍팍 들어가는 게 좋아요. 어차피 이런 부분들이 다 조금씩 메꿔질 거기 때문에 팍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이제 땅이 될 거고요. 여기까지 풀로 이렇게 슥 이어질 겁니다. 여기는 왜 냅뒀냐?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이제 살짝 옐로우를 탄 이런 그리니쉬한 컬러를 만들어서요. 여기쯤에 얹을 거예요, 이렇게. 나름 이제 해바라기들이 뭉쳐있는 이 뭉탱이 부분들을 옐로우 톤이 약간 감도는 어둠의 컬러를 슬쩍슬쩍 얹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림 사이즈가 되게 작아서 조금만 해도 이렇게 다 끝나는 것처럼 보이죠? 한첫 번째 레이어가 전체 훑고 지나갔어요. 벌써 6분이네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도
땅으로 이어졌다는 거를 표시로 보여주고요. 또 색깔을 약간 밝은, 아까 하늘을 만들었던 이 붓을 이용해서요. 여기다가 살짝 약간 뭔가 섞여 있는 티타늄 화이트예요. 거기다가 번트 시엔나를 섞으면 이러한 컬러가 나옵니다. 옐로 조금만 할게요. 이렇게 색을 약간 갈색 비스무리한 스킨톤의 컬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림을 집을 이렇게 하나 슬쩍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아, 여기쯤에 집이 하나 있구나. 이 정도 알수 있게끔. 그러면서 이제 길이 이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대략의 터치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우선은 번트 시엔나를 좀 가운데 꽃수술과 해바라기 씨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두 개만 해볼게요. 세개 정도. 퍼먼트 옐로우 딥을 이용해서. 젖어있는 상태에서 제가 바로 진행을 하는 거라서 저 웬만하면 좀두 번째 레이어 올릴 때는 이렇게 덩어리로 올리는 그런 기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